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. 황 대표는 노무현 정부의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요. 오늘은 과거는 잊고 미래로 가자며 화합을 강조했습니다. 박미루 기자입니다. 새롭게 꾸려진 당 지도부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. 보수정당 대표로서는 김무성 전 대표,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 봉하마을 방문입니다. 노무현 대통령님의 통합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. 참배를 마친 뒤에는 권양숙 여사도 예방했습니다. 황 대표는 취임 첫날에 국립현충원을 찾아 전직 대통령 묘역을 모두 참배하며 화합을 강조했습니다. 이번 봉하마을 방문도 같은 취지입니다. 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 황 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핍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청와대로부터의 그런 많은 그 좀 힘든 일이 있었죠. 제가 승진을 하지 못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승진해야 되는 자리에 있었는데 승진이 안 됐고. 2005년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 당시 정권에게 밑보였다는 겁니다.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었던 만큼 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. 하지만 오늘은 과거는 잊고 미래만 바라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.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.